원주시. 1. 개관. 강원 남서부에 있는 시. 면적 867.62제곱킬로미터. 인구 26만 355명. 북쪽으로 횡성군, 서쪽으로 경기 양평군, 여주군, 남쪽으로 충북 충주시, 제천시, 동쪽으로 영월군에 접한다. 남동부는 태백산맥에서 갈린 자령산맥이 남서방향으로 뻗으며 치악산의 남대봉, 비로봉 등이 솟아있고 남서쪽을 향하여 원주분지, 산루관사면 및 저위구릉지 등을 발달시켰다. 섬강, 원주천 등이 남서쪽으로 흐르면서 간현, 문맛 일대에 넓고 기름진 중적평야를 형성하여 흙무리 부근에서 남한강에 합류한다. 내륙지역에 있어 기온의 연교차가 크고 여름에는 변해 영향으로 가뭄이 심하다. 1월 평균 기온 영하 5.5도씨, 8월 평균 기온 24.4도씨, 연평균 기온 10.5도씨이고 최고 기온은 38.5도씨, 최저 기온은 영하 29.9도씨를 기록하였다. 연평균 강수량은 1287mm이다. 연혁. 원주시는 고구려 때에는 평원군이라 불렀고 신라 문무왕 때 부건경 940년에 원주로 고쳤으며 1018년 주지사를 두었다. 1259년 주인의 영명으로 일신현으로 강등되었다가 1060년 다시 주지사를 두고 1069년 권신 임유무의 외향이란 이유로 정원도협으로 승격하였다. 1091년 거란의 병사를 막아낸 공이 크다 하여 익흥도협으로 고치고 1308년 원주목으로 승격시켰으며 1010년 성안부로 강등하였다가 1053년 치악산에 태를 안치하고 다시 원주목으로 하였다. 조선 세조 때 진을 두어 일부 3군 3면을 관할하였고 1683년 현으로 강등하였다가 92년에 다시 복구하였다. 1728년 역적이 태어난 곳이라 하여 다시 강동하였다가 1737년에 복구되었는데 당시 원주 감영의 감사가 강원 26군을 통괄하여 원주는 관동 제일의 정치, 경제, 문화, 교통의 중심지를 이루었다. 1895년 원주군이 되는 한편 춘천의 관찰부를 둠에 따라 원주에 있던 강원 감영이 폐지되고 충주 관찰부로 이속시켰다가 96년 13도제 실시로 강원도에 복구되었다. 1937년 원주면이 원주읍으로 승격되고 55년 원주읍이 원주시로 승격되면서 나머지 면지역이 원성군이 되었다가 89년 원주군이 되었다. 1995년 1월 원주군과 원주시가 합쳐 도농복합형통합시가 되었다. 현재 원주시는 구원주시의 중평, 원인, 개운, 명륜 1에서 2단고, 일산, 학성 1에서 2단계, 우산, 태정 1에서 2봉산 1에서 2행고, 무실, 관설, 반곡의 18개 동과 문마금 및 소초, 호저, 지정, 불온, 귀래, 흥업, 판부, 신림의 8개 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3. 산업. 1. 논무겁. 원주의 경지면적은 논이 밭보다 많고 농가가구, 농가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논이 많아 문막, 지정평야는 벼농사 중심지를 이룬다. 주요 농산물은 쌀, 보리, 옥수수 등이고 과일, 채소를 중심으로 한 원예농업도 성하다. 잡곡은 신림, 소초, 판부면, 과일은 소초, 지정, 호주면, 문마급, 채소는 문마급, 불온, 지정면 등이 중심지이다. 영동고속도로 개통 이후 목축업이 기업화되고 있으며 사육 두수도 증가하고 있다. 한우는 문마급, 소초, 호저, 불온면, 젖소는 문마급, 소초면, 돼지는 문마급, 소초, 호저, 불온면,
사슴은 소초면, 문마급, 양계는 호저, 지정면, 문마급 등이 중심지이다. 주요 임산물로는 목재, 종실, 버섯류가 있고, 실은 특산물로 유명하다. 2. 관공어. 신림면에서 돌로 마이트, 석회석 등을 생산하며 원주공업단지가 조성되면서 공업도시로서의 기능이 강해졌다. 더욱이 1987년 문막과 1989년 태장 농공단지가 조성됨으로써 섬유, 화학, 기계, 전기전자, 식품 등 각종 공업이 활발하다. 4. 교통관광. 원주시는 교통의 요지에 위치한 까닭에 일찍부터 발전하였다. 강릉, 춘천, 충주, 제천 및 여주 등지와 통하는 국도망의 중심에 위치한 데다가 1942년 중앙선 철도의 개통으로 더욱 발전이 촉진되었다. 이들 도로망은 중앙선이 있어 강원 남서부의 문호로서 물자의 집산이 성하고 특히 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써 서울에서 강릉 간 시간 거리가 단축되어 계속 발전하고 있다. 관광지로는 지악산 국립공원을 비롯하여 국민관광지, 관광휴양지 등이 있다. 사회문화. 교육기관으로는 초등학교 53개교, 중학교 18개교, 고등학교 13개교, 전문대학 3개교, 대학교 2개교 등이 있다. 주요 지정문화재로는 법천사 지방국사 현묘탑비를 비롯하여 거돈사 원공국 사승묘탑비, 진공대 사탑비 귀보 및 이수, 흥법 사지 3층 석탑, 거돈사지 3층 석탑, 거돈사지, 신림면 성남리의 성황림, 문마급 반개리의 은행나무, 흥엄면 대안리의 느티나무 및 나전칠기장 등이 있다. 지방문화재로는 유형문화재 16, 지방기념물 3, 무형문화재 1, 기타문화재 자료 7점 등이 있다. 향토문화재로는 매년 10월에 지향문화재가 열리고 방송사로는 한국방송공사 원주방송국과 원주문화방송국이 있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